우리는 검색한 결과 중에 필요한 항목을 공유나 다른 작업을 위해 저장하곤 합니다. 이때 메모장, 한글, 워드, 엑셀 등 PC에 있는 다양한 문서 도구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메모장에 저장하는 것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그렇죠. 메모장 많이 쓰니까. 네, 메모장을 하려면 똑같이 이제 메모장을 미리 띄워주시고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이제 이 메모장에다 자동화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아까 유즈 앱인가 네, 뭐 어플리케이션 브라우저 얘를 그렇죠. 네. 이번에는 아래다 넣을게요. 아래다 넣고 자동화 애플리케이션 표시를 눌러서 이 메모장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메모장을 잡으면 그 애플리케이션 경로가 떠요. 이거는 그 노트패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경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이제 작성할 때는 아까 하셨던 Type into Activity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표시할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고 여기 안에 있는 거 우리가 타이핑한 부분을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정상적으로 잘 잡히니까 뭐 앵커를 따로 잡으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확인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타이핑할 내용은 아까 위랑 똑같이 할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를 가져올게요. 텍스트를 눌러서 아 복사할 수도 있습니까? 오. 아, 네. 이거를 이제 그냥 복사해서 여기 텍스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메시지 박스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메모장에다 이제 작성하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장하는 것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파일로 저장해야 되니까 예. 내 PC에다가 저장할 때도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는 Ctrl S를 눌러서 단축키를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단축키를 이용하는 거는 여기 키보드 쇼컷이라는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앱및 웹 자동화 액티비티 안에 있네요. 네네네. 여기 안에 있네요. 얘를 끌어다 놓으면 이 타겟은 이미 그 메모장으로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유저 어플리케이션 이 액티비티 안에 있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잡아주고요. 레코드 바로 보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단축키 뭐 컨트롤 A나 컨트롤 C나 이런 거를 얘가 직접 파악해서 자동으로 변형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누르면 지금 레코딩 중지가 되는데 이때 컨트롤 S를 누르면 여기 아래처럼 생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저장... 지금 저걸 누르시면서 컨트롤 S를 누르신 거예요? 네, 제가 누른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컨트롤 S까지 누른 거죠. 네. 누르면 지금 어디다 저장할지가 뜨잖아요. 이거를 지정해 볼 건데 이것도 똑같이 이제 타입 인트를 해서 여기 부분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타입 인트로 진행할 건데 타입 인트로 이제 많이 쓰네요. 아무래도 네, 많이 쓰죠. 타입 인트랑 뭐 클릭이랑 이런 걸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입 인트를 놓고 요번엔 요 아랫부분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잘 잡혔죠? 네네. 얘를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제 그 뭐 파일명이나 경로를 지정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예제라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다가 이제 생성되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이 경로를 복사를 해야 돼요. 여기다 누르시면 이제 경로가 나오거든요.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 값 입력하는 곳에다 붙여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다 원표시를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명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아, 네. 오늘의 뭐 오늘 날씨 하고 .txt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프로젝트 폴더 안에 오늘 날씨 .txt라는 파일로 이제 저장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고
그렇게 하면 이제 여기 타이핑까지 됐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얘는 이제 클릭해야겠네. 클릭. 네, 맞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시니까 이제 어떤 액티비티가 필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클릭 액티비티를 놓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날씨 정보를 가져오고 메모장에 저장한 것까지 진행이 되는데 한번 일단 돌려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하면 네이버 창이 뜨고 서울 날씨를 검색을 하고요. 아까는 메시지 박스로 띄웠었는데 지금은 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뜨지 않고요. 메모장을 띄워서 현재 업도 습도 미세먼지를 하고 야 신기하네요. 저장까지 하는 것을 보실 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폴더 한번 볼까요? 폴더 전체 저장되어 있는지. 네, 폴더 보면 지금 여기 오늘 날씨 있네요. 네, 새로운 테스트 파일이 생긴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아. 정보가 담긴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또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있잖아요, 이 파일이.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실행을 시켜볼게요. 아, 중복이 되겠네. 에러가 나나, 그러면? 서울 날씨가 있는데 오버라이트가 된 건가? 이제 다시 수집을 하고 메모장에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는데 기존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팝업창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얘는 로봇은 이거에 대한 뭐 처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얘가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나는데 이거를 이제 처리하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 저장 버튼까지 눌렀는데 이 메시지가 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메시지가 처음에 파일이 없을 때는 안 뜨다가 파일이 있으니까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생길 수 있는 상황이랑 안 생기는 상황이랑 이제 구별해서 따로 나눠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용한 액티비티가 이 체크 앱 스테이트라는 거예요. 아. 이 액티비티를 여기다가 또 끌어다 놓으면 보시면 원하는 그 타겟을 지정할 수가 있고 그 타겟이 나타날 때 하고 타겟이 나타나지 않을 때 저거네요. If 아, 예, 약간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 그렇게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타겟을 먼저 잡을게요. 타겟은 아무래도 이게 뜨니까 그렇죠. 얘가 네. 될 거고 아 제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에 따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얘가 타겟이 나타날 때는 지금 오버라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땐 또 클릭을 놓고 이 예 버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타겟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뭐 아무런 작업을 안 해도 저장이 되니까 그렇죠. 이걸 안 하고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다시 끄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런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네. 이게 직관적인 이런 것들 아까 뭐 클릭 앱 스테이트 같은 이런 걸 자꾸 만들어지니까 네네. 사실 저런 게 없어 저런 액티비티가 없으면 이거를 짜는 것도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아, 현업들이 그렇죠. 그렇죠. 네. 코딩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거 짜려면 네. 그 부분 어려운데 그래도 얘네가 이런 기능들 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니까 보고 이제 찾아서 쓰시면 일단 되긴 돼요. 그렇네요.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다시 날씨를 검색하고 이제 메모장에다 입력을 하고요. 저장을 하면 이런 야. 식으로 오버라이트가 되는 것을 네, 보실 네, 수가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날씨를 가져온 부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다음에 뭐 메일 보내고 여기다 계속 액티브텍에서 추가하면 되겠네요. 예,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아래다 더 개발을 하셔도 되고 뭐 이전에 더 개발을 하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맞춰서 개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의 차에는 뉴스 기사 검색 결과를 엑셀에 저장하는 과정을 RP로 수행해 보겠습니다.